일반 터치패드와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스크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 스크롤이 동작하고 이처럼 좌우 스크롤도 동작합니다. 웹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하고 엑셀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동작합니다. 현재 퓨전 키보드의 스크롤은 일반 마우스의 스크롤 동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터치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것처럼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스크롤이 보다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퓨전 키보드는 여러 장치를 추가하여서 일반 마우스보다 더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우 스크롤 할 경우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터치 영역이 이 리턴 키 시작점까지이기 때문에 이전 포인트를 리턴 키보다 안쪽에서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줌인아웃의 경우도 퓨전 키보드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보냅니다. 터치 스크린에서와 같이 부드러운 줌인아웃과는 조금 다르게 동작합니다. 줌인아웃이 동작하지 않는 앱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와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 동작합니다. 한 가지 팁은 워드나 엑셀 같은 MS 오피스의 경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크롤을 하면 부드러운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3점 혹은 4점 터치로 쓸어 올리면 모든 앱을 보여줍니다. 다시 쓸어 내리면 돌아오죠. 이 상태로 다시 3점 혹은 4점으로 쓸어 내리면 홈스크린으로 가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3점과 4점은 동작이 동일합니다. 3점을 터치한 채로 좌우로 이동을 하면 태스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Alt키를 누른 채 탭을 여러 번 누르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흔히 자주 쓰는 동작은 이전 앱 열기입니다. 보통 Alt탭을 사용하는데요. 퓨전 키보드에선 그냥 3점으로 좌측 혹은 우측으로 쓸어 넘기면 됩니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동일하게 바로 이전 앱을 열어줍니다. 다른 앱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